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돌잔치 한번 해볼게요. 돌잔치. 돌잔치 아시죠? 돌잔치. 돌잔치 가지 않습니까? 돌잔치죠. 옛날에는 이렇게도 많이 썼어요. 헷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첫돌 해서, 응? 첫돌. 첫돌. 근데 요새는 많이 그냥 돌이라고 쓰니까 쉽게 돌이라고 쓰니까 안 헷갈리는데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옛날 사람이에요. 헷갈려요. 근데 사실 헷갈리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 지 600돌이 지났다. 600돌. 돌은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해를 이렇게 뜻하거든요. 600년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뭐 생일 같은 건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날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래서 돌이에요. 아니죠. 해마다 같이 그 날짜에 돌아오니까. 뭐라고요? 돌아오니까 돌이라고요. 절대 헷갈릴 일 없습니다. 이제. 안녕.